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있대. 파이팅 박현진! 멋지다 현진아! 주인공의 손이 그래. 주제가 학교폭력인지도 몰랐어요. 솔직히 좀 보기 힘들었어요. 얼마나 아프고 이런 걸 아니까. 나에게 아픔을 주면서 내 인생 완전 바꿔놨던 사람들인데 이거를 계속 보면은 내가 감당을 못하겠구나라는 그 12년 동안 제가 겪었던 옛날 기억이 다 돌아올 것 같아서요. 그래도 보고 싶은 거예요. 얘는 나와 다른 선택을 했나? 그래서 사실 이걸 처음 보는 거라서도 고등학교 앨범은 제가 안 받겠다 했거든요. 여기 저 괴롭히던 애가 있네요. 이 친구예요. 왜 이렇게 늦게 와? 보고 싶어 죽는 줄. 교묘하게 당했던 것 같아요. 신경을 긁고 스트레스를 주게 하고 거의 매일 했죠. 계속 혼자 너무 굉장히 힘들었죠. 고등학교 때까지 하나하나 앨범으로 샜어요. 가해자 수는 90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애들이랑 같이 중학교 같이 올라가고 고등학교 같이 올라가고 과반수 이상이 가해자였어요. 칠판 가운데에 저를 세워놓고 뛰면서 저한테 날라차기를 한 거예요. 반응이 있을 때까지 계속. 네가 팔이 부러졌어? 다리가 부러졌어? 친구끼리 한 대 때리고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너 그 정도면 정신병자야.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그 선생님께서 너는 정말 그 애들한테 무언가 잘못한 게 없니? 애들이 괜히 그러겠냐?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했는데 무슨 생각이 들 것 같으세요? 넌 꿈이 뭔데? 너 우리 꼭 또 보자 박연진. 비현실적이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복수 같은 것도 꿈도 못 꾸고 저는 오히려 자해나 자살 몇 번 했었어요. 어떤 누군가는 그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자살을 선택합니다. 저의 마지막 선택 역시도 자살이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살고 싶어서요. 그러면 저는 산 걸까요? 죽은 걸까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우울증에 계속 시달리기도 했고 차라리 폐쇄병동이라서도 그냥 치료받으면서 지내자 한 3-4개월 정도 입원했던 것 같아요. 사회에서 떨어져 있는 게 더 위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가 한 짓들 덮으려고 한 더한 짓들 다 자백하라고. 나와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해. 운동은 그렇게까지 했는데 제 자신한테 자책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 많은 세월 동안 너는 대체 뭐 했어? 계속 도망 왔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무서우니까요. 그 애들이 뭐가 그런데 내가? 이리 와! 복수에 성공했다는 걸 알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나락으로 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같이 했던 것 같아요. 동은이의 심정이 되면서 현재 나는 뭘 해야 되지? 28에 나는 행동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진짜로. 네가 뭔가 착각하는 모양인데 난 잘못한 게 없어, 동훈아. 용서? 누가 누굴. 네가 표혜교인 줄 아냐고. 너는 송혜교가 아니지 않냐고. 내가 왜 너한테 용서를 구해야 하고 공소시효가 다 지났는데 네가 뭘 할 수 있겠냐고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를 괴롭혔던 사람은 인스타 팔로워도 좀 많이 있는 사회적 지위를 좀 높게 가지고 있더라고요. 나에게 아픔을 주면서 내 인생 완전 바꿔놨던 사람들인데 유명해지고 잘 사는 거 보면은 솔직히 좀
마음이 안 좋긴 해요. 가해자들에 대한 복수? 제가 원하는 그 결말은 더 이상 저와 같은 피해자가 없길 바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런 짓을 못하게 하는 거. 그게 최종적인 복수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은. 다 용서한다는 건 쉽지 않은 것 같고 진심 어린 사과 정도는 받고 싶어요. 복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실 제 인생에 더 이상 관여 안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더 이상은 제 인생에 안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